100여 명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를 앞둠에 따라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입니다.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라 구합시다! 대한민국을 구합시다! 자기들을 위해서 정말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받고 있는데 보호해줘야지! 저자들에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없습니까? 살아오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튼튼한 기둥이 된 것은 한미동맹입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겼습니다! We have won! 한 발짝도,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. 성령이 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요. 아멘. 영광이 덮어버렸어. 아멘. 광화문을 슬로건 외치는 한번 시작해볼까요? 쇼핑도 애국이다. 대한민국 5,200만 모든 국민들은 앱을 꼭 깔아주셔야 됩니다.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유관순을 따라가겠습니까? 어떻게 우리가 안중근을 따라가겠습니까? 그러나 핸드폰 앱을 까시면 여러분은 유관순과 같은 급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핸드폰 앱을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